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은길의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요점만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과 말하기 기술을 가르치는 칼럼니스트 조엘 슈얼츠버그 작가가 썼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횡설수설 말하는 건 잘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아는 척하며 설명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알아야 할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부터 해야겠죠. 요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요점을 제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말하기 기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이해하면 성공이에요. 요점만 전달하면 모든 말하기 기술은 완전 정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점은 무엇일까요? 제주도에서 보낸 여름 휴가 이야기가 요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제목이지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에는 나는 생각한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나는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 나는 여름 휴가가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정도는 돼야 요점이 되겠죠. 요점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요점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요점만 말하기 첫째, 구체적일수록 좋다. 두루뭉술한 건 요점이 아닙니다. 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철수야 잘해 하고 말하면 철수는 뭘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철수야, 공이 날아올 때는 눈을 떼지 말고 똑바로 봐야 해 라고 말한다면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요점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만 말하기 둘째, 한 번에 한 가지 주장만 담는다. 요점은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회사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로 서류를 관리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만 말해주세요. 전자 문서는 검색을 하기 편하니까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종이를 아껴서 환경 보호를 하자거나 둘 중 하나만 말해야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면 말이 길어지고 요점이 흐려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를 두고 끝이 갈라지지 않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요점만 말하기 셋째, 요점부터 말한다. 여러분도 동영상이 지루하면 바로 꺼버리듯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요점을 잘 전달하고 싶다면 요점부터 말하면 됩니다. 발표를 하는 자리라면 내 소개를 한 다음 바로 요점을 말하고 그 요점이 중요한 이유로 넘어가면 돼요. 괜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다가는 다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점을 잘 전달하는 방법 세 가지, 구체적이고 한 번에 하나씩 말하고 요점부터 말하는 법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말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요점으로 돌아가야죠. 제 요점은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요. 이렇게 말하면 언제든 요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점은 아무리 자주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나 혼자 말할 때 말고 여러 명이 같이 대화할 때는 어떨까요? 누군가 작정하고 내 말을 방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방법을 써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여기서 제 요점은요. 이렇게 대답하고 내 할 말을 하면 나는 요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좋아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말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너무 빨리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점이 아주 잘 들려요. 게다가 자신감도 있어 보여서 인턴은 대리처럼, 대리는 팀장처럼 보이게 합니다. 후배나 부하 직원이 소심한 편인가요?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추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키우라고 조언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천에 옮기기가 더 쉽고요. 목소리를 키우는 기술과 함께 말하면서 뜸 들이는 기술도 써주세요. 말을 하다가 뜸을 들이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때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 순간 요점을 말하면 더 잘 전달이 됩니다. 말할 때 뜸을 들이면 좋은 점은 또 있어요. 바로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보다 입이 앞서요. 할 말을 완전히 준비하기 전에 말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요점 없는 말하기로 끝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뜸을 들이면서 요점을 정리한 다음 말을 꺼내면 횡설수설할 확률이 확 낮아집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연습을 통해 점점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더욱 확실하게 요점을 전달하고 싶다면 요점을 마무리 문장으로 활용해 주세요.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요점을 언급하면 되는데요. 내가 피자 배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주문한 사람이 나왔어요. 피자를 건네줬습니다. 그러면 그만 가야죠. 계속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마무리를 못할 때가 딱 이래요. 할 말을 다 했으면 끝내야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바로 땡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됩니다. 요점만 말하는 법, 생각보다 쉽죠? 우리 앞으로는 횡설수설하지 말고 요점만 바로 말하자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